쉬는 시간 도시락을 지켜라. 도시락을 몰래 먹으면 상대팀이 도시락 반찬 알아맞히기. 김지호하고 싶은 댄스 보여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오케이. 아, 전학원 첫날 저렇게 야, 저럴 수가 있습니까? 저 오늘 MBC 1.5kg 임명해주고 우리 유승우 씨 진짜 지금 내가 보여줄 게 있는데 아까부터 그 품만 아픈 게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진짜 세윤아 보여줘. 박수 줘. 좋아. 하나, 둘, 셋. Let's set the party night. Let's set the party night. Let's set the party night. MBC에서 살아남는 거야. 살아남을 거야. 살아남을 거야. 어떻게든 살아남을 거야. 나 MBC 일기? 나 1.5기. 오케이. 비세다. K와 S의 만남. 우리 프로그램을 통해서 MBC로 진출해요. 사실 저희 지상렬 선배님도 SBS 선배님이시거든요. 그렇지. 뭐 우리 뭐 S, 뭐 K, 뭐 이런 방송. 사실 저도 KBS입니다. 아, 저도 KBS 출신이에요. KBS예요. 책입니다. 야, 저 윤서가 빨리 좀 하라. 무반장 이정. 양파 먹기. 네, 자 오늘도 변함없이 도시락을 지켜라. 아, 배설을 해주실 조드리 배설이 한 곳입니다. 조드리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신성 페이스 아 조드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서성주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도전자 이정 씨죠. 네, 어떻습니까? 어떤 선수예요? 아, 이 선수 말이죠.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면요. 부반장 팀 가요계 까만 콩 이정입니다. 아, 이정 씨는 가창력 뛰어난 선수로요. 그렇죠. 히트곡에는 다신 너무 유명하죠. 근데 요즘에는 죄송한데요. 네네. 조금 이 해설이라는 거는 그렇죠. 좀 부드럽게 해주셔야지. 이건 주입식 그 해설이거든요. 아, 좀 조미료 좀 쳐주세요. 예예. 그래. 예. 안 들으면 네. 너네 귀를 그냥 잡아 뜯어먹겠다. 뭐 이런 방식이기 때문에 부드럽게 해주세요. 헤어스타일도 많이 좋아졌어요. 헤어스타일이 네네. 예전에는 사실 지금 잠깐 들어도 됩니까? 이게 예, 들어가셔야 돼요. 까올렸거든요. 근데 예. 오늘 이렇게 살짝 이렇게 내리면서 예. 약간 이쪽으로 이렇게 머리가 예. 그러니까 스타일리스트가 이렇게 만들고 맨 끝에 딱 때린 거죠. 살 너무 좋습니다. 닭건 날라셨던 하이로컵 날라셨던 닭건 하이로컵 날라셨던 제 머리 스타일은 딱게 한 대로 감사합니다. 김재우 씨가 사실은 또 이런 개인기 엄청나신 분인데 혹시 이정 씨 요거 딱 미국 말 잘 모르고 미국 말 잘 모르고 학교 말 잘 모르고 학교 말 잘 모르고 원래 말 잘 모르고 뭔 말 잘 모르고 제가 원래 드래곤 마운틴에서 용산 알아요? 전자상가 많고 계산기 3,000원 팔고 학교 말 잘 모르고 원래 더블 더 스트리트에서 쌍문동에서 한겨울말 참 몰라요. 지금 자, 또 유세윤 표정 또. 야 유세윤이 네. 살짝 밀렸나요? 네. 자기도 뭔가 한방 해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움직이고 있었어. 이때인가? 그런 거 알아요. 그 마음 압니다. 그게 6년가입니다. 6년. 들썩 들썩. 아까 전에 애들이 다시 할 때도 요때인가? 그게 6년가예요. 무너무너너. 진행합시다. 진행합시다. 준비 시작. 느낌 좋아. 뚜껑으로 턱 찍어서. 오케이, 여유를 가지라고. 진짜 뚜껑을 꼭 찍어 먹어. 턱 찍어서. 냄새 풍기면 안 되고 들어오면 안 돼. 정시 안 돼. 뭐라. 입으로 찍기 입으로 콕 찍어 입으로 찍 카트 좋아 제대로 네, 한방에 지금 카트 좋아 자 예. 좋아 입을 부각시킬 거야 내가 콕 들어간다 이거 무슨 영화죠? 태국 공연 이거는 프랑스 스프 할 거예요 무슨 영화야? 콕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프랑스 전문이에요 야 이럴 때 봐야지 야! 야! 자, 자 무슨 영화야? 콕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프랑스 전문이에요 야 이럴 때 봐야지 야! 야! 자, 자 자 이제 자신 있게 손을 열고 입을 쭉 들이대
달라 허리하자. 야, 은박인데? 딸. 액션! 입으로 찍어! 그대로. 둘, 액션! 과감하게, 과감하게. 왔어. 야, 저거다, 저거. 저거 내가 봤을 때 마늘. 마늘 썰어가지고 이렇게 네모, 약간 네모나게 껌, 어. 하얀 껌 아니에요? 껌! 어, 나도 껌 생각했어. 네모난 껌! 하얀색은 확실히 맞는데 그 크기도 껌인데 저희는요, 정말 쿨하게 다 보여드렸습니다. 아직도 이쪽 우측 턱에다 보관하고 있는 걸 보니까 숨길 수 없는 거. 껌이야, 저거. 씹으면 소리가 나요. 오! 입술 파르르 파르르! 껌이야, 껌이야! 야, 진짜 떨린다. 껌이야, 껌. 하나, 둘, 셋! 껌! 껌! 아닙니다. 양파! 양파! 간장팀 이용희, 김재우 얼음 먹기. 자, 준비되셨어요? 네. 저, 아까 소개했으니까 그냥 나오면 돼요. 예. 아쉽다. 해석의 신선한 바람 주어드립니다. 매번 소개를 해드리는 거 네 번에 그렇게 돼 있어요. 아, 그랬었어요? 네. 자, 이번 선수 아주 특이한 선수죠? 그렇습니다, 이 선수. 적응이 아주 빠른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대단한데요. 정말로 뛰어난 길용이어라. 길용이어라. 예. 김재우 선수입니다. 이 선수 개그계 모드만주로 불리고 있어요. 아. 모드만주처럼 다양한 유형의 히트 제조기거든요. 그렇죠. 여기에 비하면 서경서 씨는 오징어 땅콩 기본 안주죠. 그 없었나요? 작가의 자리입니다. 유일하게 히트한 유행어가 그렇게 기쁜 듯이. 아~ 야. 아무튼 저 유행어 얘기 나온 김에 우리 저 출연자들의 유행어 좀 한번 좀 살펴볼까요? 우리 김용만 씨께 아주 이상한 게 하나 있어요. 데뷔 초에 밀던 거. 있어요? 유행어? 어떻게 할까? 쇼? 이거 뭡니까? 이런 게 뭐예요? 이거 진짜 넘어갑시다. 어떻게 할깝죠? 자, 자. 아니, 아, 이런 식으로 넘어가지 마요. 객관적으로 어떻게 할까요? 아니, 난 정말 서운. 나는 정말 서운하네. 에? 아니, 그나마도 전 그거는 유행어도 아니고 그냥 밀었던 건데 그것도 그냥. 잘못 써놨네. 어떻게 할깝쇼이 아니라 어머 했습니까? 이건데 그거를 할깝쇼 작가는 뭐냐 지금? 아, 어떻게 깝쇼한다 이게 뭐예요 이게? 그런데 다시 들으니까 괜찮은데 다시 한 번 해볼까요? 우리 팀이 이길 수 있겠습니까? 좋다. 다 같이 해볼까요? 자, 하나 둘 셋. 우리 팀이 이길 수 있겠습니까? 유세윤 씨가 또 유행은 많죠. 나름대로 유행하라고 생각하는 게 선생님 또 갈라파고 센스 장현아요 기분이 참 좋아. 몇 개 들어간 거야? 몇 개가 들어간 거야? 네 개 정도. 느린 동작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네. 선생님 또 갈라파고 센스 전형하느냐 기분이 참 좋아. 네 개. 네 개. 김경록 씨는 이번엔 지금 가수시죠? 이번엔 가수시죠. 이번엔 가수. 예전엔 뭐 어떤 거였는지 선생님. 자, 이정 씨는 이번에는 태국 가수. 예전 직업을 아세요? 네, 미안합니다. 노래 조금만 들어보죠. 하나 말고. 1집 때 여러분들한테 많이 사랑받았고 눈을 보고 말해요. 아, 그래? 아, 이제 눈만 봤잖아. 그러니까. 아, 참 좋은 노래지. 같이 화음을 넣었어요. 그래, 저희가 우리 세 분이. 네 명이 다 갔어요. 아, 네 분이. 네. 눈을 보고 내게 말해요. 내가 싫어졌단 말해요. 왜 자꾸만 나를 못 봐요. 거짓말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그 백가시의 파트가 궁금한데 백가시 제일 궁금했어요. 백가시 오세요. 저희가 립싱크 할게요. 그러면 백가마 한번 들어보죠. 네. 그게 아니라 미안한 얘기인데 죄송합니다. 립싱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니 그러면 화음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경호 씨만 저를 도와주고 원음으로 하시고 둘이, 제가 오케이 오케이. 둘이. 지금 화났어요. 보여줘 보여줘. 쏘 쏘. 제가 뭐 하는 거야 지금. 들어가세요. 너 댓글 들어오지 마세요. 시작합니다. 오케이 좋아. 어 좋아요. 눈을 보고 내게 말해요. 내가 싫어. 정준아 왜 그래? 다음이 다음 나와야 다음이지. 백가는 래퍼입니다. 여러 가지는 다 할 수 없잖아요. 잠깐만 근데 그나저나 그렇게 오래 하면 할수록 그쪽 팀 불리해져요. 왜요? 누가요? 아니야. 자, 이거 빨리 가야 됩니다, 정말. 자, 갑시다. 자, 네 명만, 네 명만. 준비됐으면 시작하세요. 자, 자, 오! 뭐야? 봤어? 자, 오! 뭐야? 봤어?
우리야. 너도 투명한 거 같아. 오등. 아! 건더기 잘 먹어. 건더기가 생겨요. 또 게임이네. 건더기 잘 먹어. 이제 먹어도 되는 거죠? 재우야, 재우야, 국물을 먼저 마셔. 국물을 먼저 마시고 건더기를 나중에 먹어. 그렇지, 그렇지. 국물 먼저 먹어. 그렇지. 냄새 조심. 입 벌리지 마. 삼켰대요 지금 같이 넘어가가지고. 야 먹었어? 먹었어 건더기도? 건더기 먹었어. 건더기까지 먹었어. 국물 이겼어. 오케이. 저 국물. 어 뺏다 무슨 영화 주인공처럼. 뭐 매트리스인데? 저 다시 한번 매트리스. 아 이거 영화 되게 많이 나오네 이거. 저 매트리스 같은 거야. 지금 좋아요. 저 매트리스. 자 하이. 들어가 매트리스. 하이. 큐. 와우. 야 매트리스 냄새 맡잖아. 제가 볼 땐 말이에요. 굉장히 좁은 틈새로 다 드셨단 말이에요. 이렇게 작은 구멍으로 나올 수 있다는 게 뭐 있을까? 식혜. 식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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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셋! 식혜! 진짜로요? 식혜! 진짜로요? 얼음입니다. 꾸리꾸리한 냄새. 아니 밥 반찬으로 얼음 먹어야 되잖아요. 밥 먹고 얼음 먹어요? 나는 겹게 될 때 얼음 무침을 해갖고 나왔어요.